대단히 반갑습니다. 난 오늘 이 백한희 회장님하고는 평소에 참 깊은 그 우정을 가지고 지냅니다만은 오늘 특히 감격스러운 것은 흑룡강사에서 온 신창순 교수가 우리 한글학회 흑룡강성 지회장입니다. 작년 한글날 우리 학회에서 최고 공로회원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시선글 들으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생 의학을 했습니다. 국문학을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암만 국어학을 해도 아까 그 백한희 회장님 말씀처럼 사람 심정에는 그 인간성 칸, 그 시심 칸, 그 시정 이거 없으면 사실 기계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시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대놓고 어디 뭐 발표하고 시인으로 행사한 적은 없지만은 혼자 쓴 시가 수백 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 20년이 됐습니다만 내 회각 때 제자들이 내가 시 많이 쓴 거 그걸 모아가지고 시집을 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시집 냈다고 나를 누가 시인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하여간 뭐 영원히 수학선생이나 언어학이나 같습니다. 완전히 과학입니다. 그것만 하지만은 늘 시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내가 소설을 쓰겠다, 연극, 희곡을 쓰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이래 혼자 고독해지거나 인생이 뭔가 생각할 때마다 그걸 시로 쓰고 싶습니다. 어저께도 아닙니다만 5월 29일, 8월 29일 지금부터 한 두 주일 전이네요. 서울 세종대왕 동상 옆에 우리 한글학회 선열들인 조선학회 선열 기념탑 제막식을 했습니다. 세종로에 큰 탑이 서 있습니다. 두 주일 전에 서울시장 전 국무총리 김황식 총리 문화부 장관 나와주시고 제막을 했습니다. 세종로가 상징적인 글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밖에 없습니다. 조형물이. 거기에 조선어학회 선열 기념탑이 서 있는데 물론 제가 발의해가지고 주동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한글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종로니까 세종로에 한글 조선 한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제 식민통치 시대에 한글을 공부하고 조선말 사전 엮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해가지고 학자들이 여러 사람 죽었어요. 전부 8.15 광복 때 들것에 일본말로 단가에 실리가 돼 나왔어요. 우리 선열들이. 그러면서 한국어의 맞춤법도 정하고 표준말도 정하고 그 행글을 우리말 사전 엮다가 이제 그래 제피드 가서 그래 죽고 했는데 그래서 광복이 되고 우리 한국이 여러분들 너무 아시겠지만 참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될 때 광복이 될 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죠.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불과 두 세대 만에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중국분도 여기 계십니다만 세계에 보신 중류 문화 뭐 일본 인류 문화 그런 거 없죠. 온 세계 지금 한류 문화가 열풍입니다. 한류 문화. 한류 문화는 왜 그러냐? 한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 두 세대 만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기적을 이룬 것은 한국에게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한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배우기 쉽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건 이 국민 수준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 분들도 계시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도 뭐 자기가 소설 짓고 시 쓰고 그런 거 못 하잖아요, 함부로. 다 이런 고전이고 작품 읽어내지도 못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대학 교수도
명함을 쓰면 한자로 써놓고 음을 가나로 달아놨어. 안 그러면 못 읽어. 한국은 한글이 너무 단순하고 좋아서 완벽해서 그래서 이 한글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가난하던 시절에 국민 수준이 한국이 총체적으로 99%가 마음대로 한글을 다 읽어요. 한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 사인이 뭐 엄마를 부탁해 하는 신경숙이 고등학교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머리만 좋으면 초등학교 나와도 마음대로 글을 쓰고 소설 쓸 수 있어요. 한류 문화. 나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마디만 합니다. 한국 한글학회 회장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발전한 거는 한글의 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하는데 고대 그리스가 히랍이 고대 세계 문화를 주도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쭉 이랬는데 히랍이 세계 문명을 주도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소리 글자인 히랍 문자가 있었어요. 히랍 문자라는 것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발전한 것인데 자음 모음을 옳게 갖춘 최초의 소리 글자 한글처럼 그 히랍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히랍이 그리스가 얼마나 척박한 땅입니까?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문명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 히랍 문자가 발전해가지고 로마로 가서 로마자가 됐어요. 잉글리시 알파벳 그 기원입니다. 로마자가 되니까 그게 더 완벽한 글자로 되니까 로마자 되니까 로마도 척박한 땅입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 중세 천년제국을 이루죠. 문화가 우수하니까. 그 로마자가 영국으로 가서 영국도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야만적인 나라죠. 그게 로마자국이 그대로 영국 가서 근세 대영제국을 이루죠. 미국으로 가죠. 근세 문명을 주도하는데 그거는 히랍 문자에서 발전한 로마자, 로마자에서 발전한 소위 영어 알파벳. 근데 영어 알파벳은 한글하고 세계에 남는 글자는 두 가지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는 글자는 두 가지래.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미안하지만 한자는 그저 부적하듯이 시집듯이 그런 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 문명 문자 생활을 못 따라가 지금 간체자가 되고 있죠. 간체자는 이미 뜻은 없습니다. 소리 글자로 지금 변모하는 것은 그래라도 살아남아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암만 간체자를 만들어도 5만자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국말로 적으려면. 그래가지고 소리 글자 구실을 못합니다. 한자가 도태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 안에 30년 안에 통용 문자로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이 몽골자가 불편해서 버리고 키릴 문자 쓰듯이 러시아 문자 쓰듯이 베트남 터키가 아랍 문자 쓰다가 불편해서 치우고 로마자 쓰듯이 중국도 로마자보다는 한글이 좋으니까 한글을 30년 안에 쓰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중국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인데 나는 그걸 제일 불안하게 생각해요. 중국이나 일본이 그 불편한 문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게 되면 한글은 앞서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내보기는 10년 안에 세계 문명을 그리스나 로마처럼 영국처럼 세계 문명 한류 문명이 이거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한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도 한글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거 쓰지 마라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인쇄도 못 받아 쓰는데 어쩌겠어요. 아니 베트남도 아랍 문자 쓰다가 로마자 쓰지. 터키도 100년 전부터 로마자 써요. 아랍 문자는 불편하거든요. 내가 어제 글 썼어요. 전선줄에 이 지렁이가 큰 지렁이 작은 지렁이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앞만 봐도 아랍 문자는 구별을 못하겠어. 나는 지금 평생 그게 전공입니다. 문자 이런 게.
내 이야기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다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우수하면 세계 문명을 지배하는데 한국이 우리가 뭐 억지로 한글 했기나 세계 제일이다, 뭐 세종대왕이 제일이다 이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딴 나라에서 쓸까봐 겁나요.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게 한국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글학교 회장실에 왔어요. 좀 도와주면 안 좋겠나 하길래 참 애쓰시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다. 지금요 이 한국이 작은 나라인데 이 지도 보세요. 이 한반도 이 10만 킬로도 안 되죠. 저 킬로미터도. 이 작은 이 나라 세계 대학에 300여 개 대학에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300여 개, 300개 넘어요. 지금 2000여 곳에 공식적인 한국어, 한글 가르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2000곳이 있어요. 2000곳에 한국어 가르치는, 한글 가르치는 교실이 온 남미고 아프리카고 다 있어요. 2000곳이 있다 하면 현재,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 5년 뒤면 뭐 5000곳이 넘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라 합니까? 너무 배우고 싶고 자기 말 그래 쓰고 싶고 소리 걸자니까 아무래도 가면 돼요. 중국서도 그걸 가지고 쓰면 돼요. 띵호화라고 쓰면 돼요. 한글로 세세 쓰면 돼요. 복잡한 한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지금 2000곳이 넘다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안에 5000곳이 넘는 나라 기관이 세종학당을 비롯해서 그렇게 나 생길 걸 봐요. 한글, 한류 문화, 우리 여기 특히 한국 사람 많이 계시는데 중국서 오신 분들, 일본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도 한글 빨리 쓰자 하지 마세요. 가서 우리 앞으로 보세요. 나는 나이 난 80에 가깝습니다. 남이 보면 아주 젊어 보인다 하는데 내가 한 2년 있으면 80이에요 나도. 그런데 내가 살아서 아마 한국이 세계에서 문명을 주도하는 나라, 영국처럼, 고대 히랍처럼, 중세 로마처럼, 내가 아마 살아, 오래만 살면 내가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걸 볼 것이다. 이거는 뭐 무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는요,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에서 시인도 아닌데, 시인을 내가 사모하고 평생 사는 사람입니다. 시인을 사모해요. 내 대학 다닐 때 그때 현대문학하는 그 잡지가 있고 이런데 사상계였던 인데 그 지적인 시대에 그 책 하나 끼고 다니면 못 알아줬거든. 그때 시인 시세가 최고라. 그러면 그게 활자로 시인 나오면 말이요 그게 뭐 박목월이니 서정준이 김춘순이 나오면 너무 막 부러워서 그런 사람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보니까 천사도 아무도 아닌데 시인들. 그래 여러분 오늘 너무 감격적이고 또 내 참 마음으로 존경하는 백한희 회장 내가 여기 온 것으로서 이제 자기한테 값을 했고 더구나 우리 흥룡강 뒤에 신창순 교수가 오늘 와서 역할을 많이 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가 나서 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뜻이 통하면 성공입니다. 그 모임이. 그래 여러분들 보람있고 뜻을 함께하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